여보세요? 코이. 아, 개새끼가 진짜 미쳤나, 씨. 요, 여보세요? 요, 맨. 소녀! 소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소녀? 잘 살고 아, 있지. 도대체 어떤 일이야, 소녀야? 어? 뭐야? 아, 왜? 아니, 방송 요즘에 중이야? 오빠가 지금 진짜 사람들이 자꾸 고은이 어떻게 됐냐고 너무 물어봐서 지금 급하게 컨텐츠 시작했어. 요즘 5대. 어? 요즘 5대라는 컨텐츠야, 고은아.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잘 있지. 나 그리고, 요요 와가지고. 오랜만에 헬스 왔어. 아, 헬스장 가서 지금 운동 중이야? 아, 이제 왔어, 헬스장. 헬스장 이제 도착해. 그럼 이제 운동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 복귀하는 거야? 너 팬들이 너무 많아. 오빠한테 자꾸 물어봐. 언제 도대체 고은이 진짜. 오느냐? 나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13일. 그러면 이젠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아, 고은아, 그러면 오빠 기다리고 있을게. 팬분들한테도 전해줄게. 알겠어. 오빠 차고해서 갈게. 그래, 운동 잘해. 차고에서 온다고? 운전도 배우고 운전. 세차도 해야지. 그래, 좋았다, 고은아. 오빠 오늘은 BMW가 두 대나 탔대. 여보세요? 꾸꾸님. 네, 안녕하세요. 아, 저 기억하세요, 맥키미? 아이, 당연히 알죠. 아, 꾸꾸님! 아, 네. 왜요? 사이톡 하나도 안 보내세요, 꾸꾸님! 왜 네? 사이톡 일도 없으세요? 그때 우리 방송 잘 했잖아요, 아니, 꾸꾸님! 오빠가 너무 방송도 짧게 하고, 방송 끝나고 너무 빨리 갔잖아요. 아, 무슨 소리세요? 꾸꾸님 데려다 드리고 간건왜 젠틀하게 집까지 데려다 드리고 간건 빼먹으세요, 오빠 방송 꾸꾸님! 끝나자마자 예. 세상 똥 씹은 표정으로 제가요? 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아, 무슨 소리세요, 꾸꾸님. 저 지금 방송 중인데 그렇게 거짓된 정보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꾸꾸님. 방송 중이니까 전화하셨겠죠. 예? 아, 꾸꾸님, 뭐 하고 계세요? 저요? 네. 오빠가 언제쯤 전화하실까? 연락 오실까? 아, 거짓말 치지 마. 꾸꾸님, 다시 서울 가셨죠? 네. 아, 꾸꾸님 보고 싶습니다. 방송 또 같이 해야죠. 오세요, 서울로. 서울 가면 방송 같이 할 거예요? 네, 그때 오빠가 뭐지? 저 서울, 오빠 서울 오시면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어, 진짜죠? 네, 저희 한강 가서 데이트해요. 한강, 오케이. 그럼 저 갑니다. 언제 오실 거예요? 제가 많이 나갈게요. 지금이요. 오세요. 진짜 이 정도라고? 네. 아, 꾸꾸님, 그럼 조만간 갈게요. 오늘. 조만간은 언제인지 알수 없는 거잖아요. 아, 무슨 소리세요? 제가 오늘은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못 가거든요. 근데 왜저 떠보세요? 네? 근데 왜 꾸꾸님이 저 저랑 떠보세요? 방송하고 싶으신지 살뚝 일도 없으시길래 확인해 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카톡 자주 할게요, 오빠. 아, 카톡 자주 하세요, 꾸꾸님. 네, 알겠어요. 오빠도 방송 끄면은 그렇게 표정 변하지 마시고요. 꾸꾸님. 네. 거짓말 좀 치지 마세요. 아, 진짜 뭔 소리 하세요? 제가 여러분. 오빠도 잘 챙겨주실 줄 알았는데, 안타깝네요. 아, 커피 제가 사. 아! 내 몸은 세상 이토록 찬란한.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으시죠? 저 아파요. 아, 왜 이렇게 아프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예? 네? 아니, 잘 지내시는지 요즘 연락이 잘 없으셔서, 이웃님. 예? 아, 지금 방송 중이에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아, 이현님 방송 중 아니에요. 안부 전화 드린 거예요. 잘 계시나 해서. 그래요? 아, 잘 지내시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이현님? 아, 저 감기인데 내일 비염 수술이에요. 아, 비염 수술? 응. 비염 수술을 빙자한 코 수술이고 수술이구만. 아니야, 아니야. 수술하지 마세요, 이현님. 예쁘신데 왜 자꾸. 얼굴 수술 아니에요. 코 안에 그거 살만 떼어내는 건데. 아, 맞나요? 네, 그거 오빠라 하세요. 왜 저한테 그 아니, 이호야, 언제 와? 부산 놀러 온다며. 다음 주에 간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에 진짜 오는 거야? 네, 그 수술하고 그한뭐 일주일이면 되니까 그 다음 주에 가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몸 관리 잘하고 아프지 말고. 오빠 저 가면 좀 캐리 좀 해주세요. 저 부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 부산에 아는 게 없어? 아, 일도 없어요. 아, 오케이. 알겠어. 네, 오빠 그 연락할게요. 정리 그래. 가면. 몸 관리 잘해. 예, 감사합니다. 아, 저기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저 브로드캐스팅 중인데. 누구세요? 아, 통화 가능하시냐고요? 나 지금 버스인데 5분만 있다 전화할게. 알겠어. 아.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병냥새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구게요? 네, 오메키님. 셀티님. 네. 잘 지내세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방송 중인데, 셀티님, 사람들이, 셀티님 팬분들이 좀 네. 친해졌냐고 여쭤봐가지고, 제가 좀, 아직 안 친한데 좀 친해지고 싶다고 했거든요. 네. 어떻게, 방송 네, 중이시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야 당연히 친해지고 싶죠. 진짜요? 네네. 뭐, 지금 좀 바쁘신데 제가 전화 건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도 안 바빠요. 아, 그럼 저랑 통화하실 수 있나요? 네네. 아, 뭐 하고 계세요? 저 지금 화장하고 있었어요. 이제 방송하시려고? 네네네. 아, 셀티님. 아, 진짜 네. 셀티님. 저 너무 좋아합니다, 셀티님. 거짓말. 아, 셀티님. 저랑 좀 네. 친하게 지내요. 안부 인사도 좀 묻고. 네, 그럴게요. 진짜로요. 저희가 연락처 네. 교환한 이후로 네. 1도 톡이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좀 네. 같은 BJ로서 잘 지내는지, 뭐, 그 안부 인사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아, 예, 그럼 나중에 같이 네. 배그 한판 해요. 네, 좋아요. 네, 들어가세요, 셀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녀야, 혹시 나 방송 중인데 너 안부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전화해봤거든. 가능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화 가능해? 나 가능해. 아, 진짜 요즘 뭐하고 살아?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내가 저번에 잘 지내냐고 물어봤는데 너가 익실했잖아. 정치하네. 저기요. 뭔 소리 하세요? 왜 정치하세요? 내가 저번에 전화했었더니 뭐라 했지? 막아나 뒤풀이 가야 돼 끊어 막 그러고 끊었잖아. 내가 그랬다. 정치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아니, 병냥새님. 네. 아이씨, 인방개를 하시나 보네. 갑자기? 요즘 별일 없어? 프사가 좀 예쁘게 바뀌었네? 나 어제 머리 잘랐어. 아, 진짜? 아, 어제 머리 자르고 어제 찍은 거야?
어제 고봉민 김밥에서 찍었어요. 아 고봉민 김밥 좀 요즘 요거 좀 많이 보나 보네. 좀 고봉민 김밥까지 먹을 정도면 사치했어 어제 좀. 좀 막 인센티브 좀 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해도 돼. 좀 안 본 지 오래됐더니 좀 김치녀가 됐네. 사과해. 아니 우리 때는 김밥 천국에 김밥만 먹어도 얼마나 행복했어. 우리가 옛날에 알 때는 저희가 김밥 천국에 갔나요? 예? 저 아닌 거 헷갈리신 거 같은데요? 아 장난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는 거야 도대체? 잘 지내? 그럼요. 나 휴가 갔다 왔어. 어디? 마카오. 마카오? 아 진짜? 혹시 그분이랑 같이? 아니 말을 좀 곤란한가? 미안해. 누구? 누구? 잘 지내지? 허스밴드. 나? 나 잘 지내지. 근데 왜 전화했어? 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 잘 지내는지. 방송 보고 있었는데. 내 방송을? 뭐야 너 승순이야? 그럼 승순이 찾기 때 전화했었어야지. 아 인증시 치킨이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오다 가다 보는 정도. 네 지나갑니다. 아 그래? 아니 우리가 저번에 훔쳐보고 있었지. 우리가 종종 그 뭐야 가끔 안부 인사 했었잖아. 내가 일방적으로 했었지. 너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오빠도 했잖아. 언제? 최근에 내가 물어봤잖아. 뭐라고? 아니었나? 진짜. 미안해. 그래서 나중에 또 같이 밥이나 먹게. 그래 서울 온다고 막 하지 않았었나? 서울 자주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네 서울 와서. 알았어. 다음에 보자. 끊어. 안녕. 울게 만들었을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나. 맥킴이 맞지? 안녕? 왜 번호 잘 모르나 보네? 아니 나 지금 뭐 하다가 받아서. 전화통화 혹시 가능해? 괜찮아. 내가 방송 중이었는데. 지금 방송 중이야? 너무 진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3,000명 있는데 한 1,000명이 계속 지혜 누나 연락해보라고 계속. 맥킴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나. 잘 지내고 있죠? 나 잘 지내. 넌 잘 지내? 진짜 누나는 밥 한 끼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못 먹어서 요즘에 그냥 약간 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시현 누나 언제 보지 좀 그러고 있어요. 무슨 소리 들리는데? 누나 이거 무시했대요 이거는. 그래? 악성 시청자가 카톡 보낸 건데 이거 무시했대요. 옆에서 여자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기분이 묘하다. 예? 누나 무슨 소리야? 뭔가 니랑 나랑 지금 몰래 통화하고 있는 것 같잖아. 아닌데 누나 저랑 언제 커피 한잔 할 거예요? 너 서울 올 일 없어? 맥기마? 누나가 커피 마셔주면 내일도 가죠. 아이고 그렇게 약치지 말고 서울 오게 되면 카톡해. 진짜죠 누나? 그럼 같이 밥 한 끼 하는 거죠? 응. 알겠습니다 누나. 잘 지내시고 제가 안부 인사 이렇게 종종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알았어.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시대로. 네, 들어가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가능하세요? 네. 아, 여름님. 네. 아, 그때 제가 안부 전화 드리고 앞으로 연락 자주 하자고 했는데 왜 카톡 일도 없으세요, 여름님? 거리가 뭐예요? 예? 아, 죄송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전화도 일도 안 하시고. 아, 죄송해요. 예? 아, 저 까먹으신 거예요? 저 맥김이 누군지도 이제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 아니죠. 후우님 13개월 네, 연속 아니죠.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에 두근두근 당구부 잘하고 계세요? 아, 네, 하고 있어요. 이제 곧 끝나요. 아, 그러니까 저는 여름님 어느 정도 여름님 잘 지내시는지 보고 있냐. 저는 그 얼마 전에 막창 먹으신 것까지 알아요. 그리고 극강공포 VR 체험하러 가셨죠? 그때도 저 봤어요. 아,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아, 뭔 소리세요? 지금 여름님.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방송국? 아, 뭔 소리세요? 저 여름님이랑 좀 친해지려고 자꾸 파악하고 있는데 여름님은 저한테 일도 카톡 없으시고.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름님? 아니,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 저 안부 인사하면서 지내요, 여름님. 아, 네. 아니, 여름님. 부산 계세요? 네. 네? 부산에 계세요? 네, 부산, 저 부산이죠. 네. 뭐 말씀하실, 네, 뭐 물어보세요. 왜요? 서울이면 밥 같이 먹어주시려고요? 아유, 그럼요. 같이. 서울이 아니시나 본데. 아, 그럼 저 서울일 때 연락 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같이 봬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약속하신 거죠? 네, 근데 서울 언제 오실 일 있으세요? 여름님이랑 밥 먹는다. 당장도 가죠, 여름님. 아, 진짜로. 아, 웃겨. 아, 근데 좀 말을 떠시는데 좀 약간 입 벌고 하신 거예요, 지금? 아, 저요? 아, 예, 아니에요. 아, 진짜죠? 아, 네. 그럼 나중에 저랑 밥 먹고 커피 한잔 해요, 여름님. 네. 아니에요. 당했다. 좋아요. 거짓말에 당했다. 아니에요. 아, 진짜시죠? 보세요. 네. 아,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그럼 또 연락 드릴게요, 여름님. 다음에도 받아주세요. 아, 네, 제가 할게요. 아, 진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질방 되세요. 네. 네. 아, 여보세요? 오빠! 여보세요? 오빠, 나 지금 우리 엄마랑 같이 있어. 진짜? 엄마 인사해. 엄마, 잠깐만. 엄마, 승현 오빠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님, 아이고 오빠.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 부산 가고 싶은데 어떻게 오빠 보고 싶어. 아, 진짜 부산 한번 놀러 와, 베비야. 아, 진짜 놀러 가면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줘? 요즘에 또 방송도 다시 시작해서 잘 하고 있더만. 나 복귀했어. 방송 복귀해서 아까 K 오빠 만나려고 그 내가 전화했었는데 K 오빠가 잠을 얼마 못 자서 못 만난대. 아, 베비야, 그 말해줄까? 너 손절당했다. 아, 그니까. 막 그러는 걸 손절당하면서 왜 다 나 싫어해? 승현 오빠도 나 싫어해? 아니야, 장난친 거야, 베비야. 오빠는 언제든 환영이지. 오빠 나한테 카톡 했었는데 내가 카톡 일십했어, 오빠도? 내가? 너가 익스펙터만 저번에. 아, 그 이유가 내가 사실은 모든 BJ들이랑 내 연락처에 있는 가족들 빼고서는 내가 다 차단했었어. 그래서 차단 푸니까 그렇게 읽어졌어. 차단했었구나. 사실은 오빠 내가 그 현기증 나가지고 길에서 쓰러져서 입원했었거든. 아, 진짜? 지금 괜찮아? 건강은? 그래서 지금 약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오빠 만나면은 같이 방송, 난 오빠랑 컨셉 잡아서 방송하고 싶거든. 아, 그래? 우리 둘이서 컨셉 잡으면은 재밌을 것 같아. 오빠도 나랑 케미 잘 맞잖아. 그래, 같이 하면 좋지. 아니, 근데 베비야, 건강 조심하고. 오빠가 그때 너 일일 일카톡 보냈었는데 맨날 장문으로 걱정돼가지고. 아, 근데 그거 다 못 봤어. 차단돼 있어서. 아, 그래서 그래? 그 오빠도 나한테 아이고. 막 그렇게 다 보냈었다 그러더라고. 막 이노 오빠도 보내고 전화까지 오고 다들 나 걱정 엄청 많이 해줬어. 기훈 오빠도 그러고. 아, 진짜로? 근데 하이브엠 영님 13개월 연속 구독 없더라. 감사합니다.
그래, 아 그래 잘 돌아. 이양이 빼고 양이 양이가 양이 한 명 빼고. 아 여자 BJ는 한 명만 왔다고? 양이. 아 그래? 여성 BJ의 세계가 빡세고. 근데 나는 근데 오빠들한테 너무 감사해. 그리고 승현 오빠한테 특히 감사해. 그래 베비야 그럼 부산 오면 한번 보자. 잘 지내냐 한번 연락해봤어. 몸 관리 잘하고. 내가 생각한 거 있는데 우리 진짜 사나이 특집 해보자. 아 그럼 생각하는 거 그런 거는 생각만 하고 또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되지. 나 방송 중인데 이 바보야. 아 어떡해 오빠. 나가 나 방송감 잃었다. 이거 방송 오래 쉬어가지고 어떡해. 아 아니야 괜찮아 베비야. 그래 잘 지내고 같이 나중에 컨텐츠 한번 하자. 알았어. 내가 오빠한테 따로 만약에 부산 가면은 따로 연락을 할게. 우리 좀 지금은 더우니까 날 지면 만나자. 그래 알겠어. 알았어. 어머니랑 식사 맛있게. 아이고 잘 먹겠다. 원래 말투가 이래요 여러분들. 베비는 여보세요? 안녕? 아니 저기요. 뭐요? 아 전화 가능하세요? 아니 저기 아저씨. 예? 아니 제 번호 모르세요? 아 번호 알죠. 아니 아 또 섭섭해 버리네. 아니 저기요. 뭐요? 근데 요즘 진짜 좀 뭐 주변 사람들이 가끔 단모씨라든지 닥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 안부를 알려주던데. 요즘 무슨 안부? 좀 잘 나가신다고 뭐야? 하던데 별풍선 좀 쏘시지. 18개가 뭡니까? 장난하세요? 저 지금 그대 때문에 지금 코웨이컵스도 망해가고. 아! 아! 손님도 지금 손님도 타투 손님도 방송하셨어요?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물어보고 진짜 좋았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 많이 버실 때 있으셨잖아요. 뭐라고요? 내 덕에 많이 벌어? 아, 내 덕이 그래, 아니라 오래 살긴 하겠다. 고맙다. 나 오래 살아서 병원비는 안 들겠다. 야. 아니 내 덕이라고는 안 해도 아예 많이 벌 때도 있어. 아니 어떻게 지내는데 잘 지내? 아 뭐 타투하지 계속. 타투 아니 요즘 성수기 아니야 여름에?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네? 잠깐만. 아 근데 진짜 내 번호 지운 거 싫어요? 아 번호 있어 번호. 아니 카톡을 아니 번호 내 번호 외웠잖아. 아니 뭘로 저장돼 있는지 몰라서 찾은 거야. 아니 내 번호 못 외웠어? 외웠잖아. 지웠지. 머릿속에서 아니, 지웠지. 너 같으면 기억하겠냐? 아 왜 그래? 나는 있어 아직 안 지웠어 그거. 아 그래? 너는 나 뭘로 저장돼 있는데? 돼새끼. 야 근데 진짜 아니 내가 똥 싸다가 저 뭐냐 그 뭐냐 보라 이렇게 쓱 봤거든 심심해서. 근데 진짜 오랜만에 봤어. 아프리카 아예 안 보다가 와 왔고 진짜 여전하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코이가 저 보더니 진짜 한 30초 쳐다보더니 오빠 진짜 잘생겼다 이랬었거든요. 야 나 참 아 맞잖아 아니라고? 아 근데 맞아 근데 진짜 근데 아니 왜 그랬지? 아니 내가 좀 아니 어떤 살이 더 쪘어. 아니야 근데 미안한데 살이 쪘다고? 똑같은데? 아! 뭔 소리야. 아 근데 너 그러면 요즘 더 잘 안 돼? 옛날보다? 아 그래도 덕분에. 가게 잘 됐잖아. 덕분에 잘 안 돼. 아 그래? 요즘 잘 돼? 나도 잘 안 돼. 그거 알지? 뭐 내 그때 당시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리에 올라온 거야. 어느 정도 아아 그치 잘 됐지. 그때 같이 재밌게 했잖아. 아 재밌었다. 너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너 방송 다시 할 생각은 없어? 없어 아니 나는 나 이제 이제 욕먹기 싫어. 아 그래. 아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옛날에 좀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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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아 그런 말 하면 찾아본다고 모르는 사람들. 아 예 여러분들 아 죄송하고 아 아무튼 그래도 목소리가 듣기 좋네. 나야 뭐 항상. 그럼 내가 타투 홍보 좀 해줄까? 야. 어? 안 돼. 안 와. 아 혹시 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야, 안 와. 내가 방송하면서 방송하는 사람, 아니 방송 보면서 온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다. 그건 왜 그런지 알아? 와. 너가 학구니까. 야, 같이 했을 때도 그랬어. 그래? 그래. 아 그거에 나중에 나 해 지워지는 해나도 하거든? 아 해나 여러분들 해나. 아니 너 하러 오라고. 아 내가 하러 오라고? 그럼 방송 끼고 갈게. 아 그럼 방송 끼고 오지 안 끼고 오게 그 더 이상하지. 알았어 그럼 정 힘들면 필살기로 쓰러 갈게. 아 진짜 힘들면 와라. 그래 잘 지내고. 내 방송도 있길래 깜짝 놀랐다. 아 근데 어 아 나 좀 섭섭했어. 왜 나한테? 아니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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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에는 아 나 관종인가봐. 옛날에는 어떤 여자 얘기 나오면은 막 코읍 이거 떴었거든. 이제 나는 한 찾기 힘들더라 코읍. 아 그 너 개관종이네. 여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아 아니야 방송하면서 만나지 뭐. 그래. 그래서 좀 여자친구는 있고? 어? 뭐야? 아니 요즘 몰래 사귀나 해서. 또 그냥 좀. 알고 지낸 사람은 있지. 있는 사람 좋죠. 너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 인기 많았어 은근히. 왜 많은지 모르겠어. 인기 없었어. 여자들은 자꾸. 너 많았어. 너 막 나랑 사귈 때도 막 BJ한테 막 연락 오고 막. 뭔 소리야? 그랬잖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름 말해버려. 나는 방송 안 해서 상관없거든. 아,